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깁슨과 에피폰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커스텀샵 모델을 한 자리에서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깁슨 커스텀샵과 협업으로 제작되는 에피폰 플래그십 1959 ES355 모델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과 압도적인 외관, 비교를 불허하는 사운드로 출시 이후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깁슨의 1959 ES355와 에피폰의 1959 ES355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1959 ES355,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커스텀샵 1959 ES355 에보니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모델입니다. 일단 뭐 둘 다 외관 예쁘죠? 네. 가보죠. 좋습니다. 아, 소리는 확실히 좋네요. 네. 근데 문제가 이거죠. 제가 또 너무 잘 아는 사운드이기도 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연주를 듣는 내내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격이 일단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모델입니다. 두 모델이 가격이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원가가 5배 차이가 날까? 저는 원가도 한 5배는 차이가 날 거라고 그럴 합니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에르메스 버킨백 같은 경우가 원가가 1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저는 더 낮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140만 원밖에 안 되는 백이 소비자 가격이 몇 천만 원. 역대를 호가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 이 원가로 얘기하면은 안 되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 모델의 원가가 한 5배 차이 나냐? 저는 날 것 같고. 가치가 5배 차이 나느냐?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가치는 5배 차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운드가 5배 차이 나느냐? 사운드는 5배가 차이 나지 않는다. 이 제가 왜 가치에서 5배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앞서서 말씀드린 간장에 비유한 것처럼 깁슨에서 중간중간에 아 이건 다르구나 라는 사운드가 분명히 나와요. 근데 이 기술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픽업의 그레이드도 비슷하고 사용된 목재가 그레이드는 다르겠지만 음향학적으로 다르다기보다는 뭔가 이 뭐 원산지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지 목재도 비슷한 걸 사용을 하고 외관도 동일하고 이런데 사운드 차이가 분명히 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만드는 깁슨만의 분명한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깁슨 커스텀 샵과 협업으로 만든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커스텀 샵 에피폰에서도 그 사운드는 깁슨 커스텀 샵이 안 줘요. 예, 분명히 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안 주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치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운드에 있어서 이게 이 기타보다 기타 소리가 5배 좋느냐 절대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지어 성향차로 갈릴 수도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내내 계속해서 공통된 주제입니다. 깁슨이 에피폰이 깁슨을 얼마나 따라잡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에피폰이 에피폰이라는 브랜드 자체로 얼마나 성장해 왔고 얼마나 달라졌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면 맞아요.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좋은 기타를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의 여지가 생겼다라는 걸 증명한 시간이었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어디서도 들은 이야기인데 네? 그 뭐 예를 들면 어떤 금속이 있어요. 네? 어떤 금속이 귀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샤넬 로고가 붙으면 그 금속의 원가는 얼마 안 되지만 샤넬이라는 로고가 그쵸, 그쵸. 붙자마자 네. 가격 올라가는데 그 똑같은 금속을 우주선인가 뭐 잠수함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만들면 그것도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요. 뭐 차를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우리가 뭐 독일 3사 독일 3사인데 똑같은 셰시 그 원 그 재료가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알루미늄이든 네. 뭐가 됐든 뭐 강철이든 뭐가 됐든 거네. 그게 독일 3사에서 만들어서 그 차 셰시가 만들어지는 거랑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타 네. 나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따라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셰시를 만드는 기술력이 다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셰시 강성이라든가 그 자동차에서 이제 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셰시 강성이 얼마나 차의 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 잘 아실 테죠. 똑같은 나무가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로 기타를 만들어도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기술력이죠. 그리고 나무를 어떻게 숙성시키고 어떻게 가공해야 좋은 소리가 나는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또 뭐가 생기냐면 깁슨 히스토리급에서는 그냥 나무를 쓰지 않죠. 애초에 그냥 고급 나무이지만 거기서도 선별된 그쵸. 마호가니 선별된 뭐 다른 목재를 써서 만들기 때문에 퀄리티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현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격이 일단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에피폰이 얼만큼 그 자신들만의 사운드를 맞아요. 내고 있느냐 그리고 요 가격대다 요거에 주목하시고 비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거를 예를 들면 VS 구도로 본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다만 에피폰의 지금 현위치를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정말 에피폰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진짜 좋은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번 검증할 필요는 있었겠다. 근데 가장 좋은 상대는 깁슨이니까 또 근데 확실한 거는 에피폰은 퀄리티 컨트롤이 확실히 되고 있고
정말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깁슨 커스텀샵과 협업한 이 제품들은 정말 퀄리티가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은총 씨랑 저랑 참 즐거웠던 시간이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는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깁슨과 에피폰 다시 꼭 한 자리에 모을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